Level 6. Level 6. 그거는 잡아야 되죠. Level 6 깨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라운드에는 그 팝콘 아이템 잡으면 안 돼. 이게 뭐 여기 뭐 있을까? 이건 뭐야? 볼렛 크라운이란 아이템. 어떤 방에서는 저기 잡을 때마다 종아리 증가. 그거 무슨 뜻인지 몰라. 해머. 가자. 와, 바로 열쇠 두 개. 좋네. 이게 뭐야? 처음 봤어. 와, 이쪽이 좀 별론데? 뭐야 이 애니미? 무슨 방어가 있어요? 와, 이거 재미없어요. 와, 재미없네. 와, 진짜 재미없어. 어이없어. 그런 저기 왜 있어? 누가 이거 재밌다고 생각했어? 이따 한번 확인해야 돼요. PC에는 그런 적이 계속 있는지. 왜냐면 지금 이게 방마다 있네. 로켓 쏠 가능성이 있어요.
이거 괜찮아요, 지금. 나. 야, 뭐. 싸움은 없어. 이게 뭐예요? 처음 봤어. 헤드폰스. 아, 오케이. 모바일 비디오스 너무 멀어요. 이동 속도 증가. 이 아진도비 지금 저 안 봤어. 제 종아리 저절로 적을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. 종이 약간 이상해요. 그냥 적에게 사격해요, 이 친구. 아, 못 돌아가. 친구 그냥 업그레이드 됐어. 진짜 패치 나왔으면 좋겠어.
맥주 핫 컨테이너랑 크리스탈 컨테이너 아 죽어 가스마스크 똑똑 종알 진짜 데미지 증가 그런 거 필요해요. 뭐야 예, 지금은 진짜 그냥 그쪽 때문에 이게 게임 짐이 없어져요. 그 얼음 상태로 해주는 그런 친구예요. 데미지 증가 아, 오케이. 뭐, 제 생각으로는 이 게임이 재밌긴 하지만 아직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. 예를 들어서 무슨 방에 들어가면 바로 데미지 받아요. 데미지 당하고 있어요. 왜냐면 그냥 그쪽을 방에 들어갈 때 그냥 그쪽을 저기 안 보여서 바로 데미지 당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적이 있어서 그런 텔레포트 하는 적도 있어. 가끔 그냥 바로 앞에서
생기고 데미지 줘요. 그러니까 또 별로 재미없고.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봤던 그 사격 못하는 그런 적도 있어요. 그건 별로예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PC에는 이미 그런 무슨 패치가 나왔어요. 그리고 패치를 기다릴 거예요. 그리고 패치 나온 다음에야 이 게임 계속할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 좀 이 시리즈는 중단할게요. 왜냐면 이 상태로는 게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네, 그럼 패치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. 그때는 다시 봐요. 좋은 하루가 되세요.